반말 뉴스. 3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제94회 시상식에서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영화 킹 리처드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대. 알리와 행복을 찾아서 영화 배역을 맡은 이후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해. 킹 리처드는 테니스 제왕 윌리엄스 자매의 실화를 다룬 영화야. 스미스는 킹 리처드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딸을 지켜내려는 아버지 리차드 윌리엄스 역을 맡았지. 나무 주연상을 받고 스미스는 트로피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 그는 상을 받아서 우는 게 아니다. 모든 분이 빛을 받고 있는 이 순간 벅차기 때문이라며 동료 배우들과 현장 스태프 그의 부모와 아내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어.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던 찰나 벼랑간 스미스는 폭행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 바로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키 스미스를 두고 한 농담 때문이야. 처음에는 공동 사회자를 맡은 배우 레지나 홀이 잘생긴 남자 배우들을 모아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해야 한다라며 남배우들을 무대로 불러 모았어. 그때 스미스에게 넌 결혼했지만 명단에 있어. 제이다도 승인한 것 같으니까 이리 올라와 라고 말했어.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가 21세의 연하 가수와 관계를 가진 과거를 농담의 소재거리로 삼은 거야. 농담을 들은 스미스 부부는 웃음을 보였어. 제이다는 스미스와 잠시 별거 중이던 2015년에 어거스트 알시나와 관계를 가졌다라고 고백했어. 당시 알시나는 스미스가 허락한 관계라고 했어. 스미스는 인터뷰에서 일부 일처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아내와는 서로에게 신뢰와 자유를 부여한 사이라고 했지. 최근에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결코 불륜은 없었다고 해. 다음으로 크리스 록이 제이다의 헤어스타일을 두고 한 농담에서 사건이 터졌어. 크리스 록은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시상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뒤 제이다를 향해 지아의 제인 속편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지. 그 말을 들은 스미스와 제이다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록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전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 록은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스미스는 당신의 입에서 내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라며 욕설을 섞으며 소리쳤어. 제이다는 2018년부터 탈모 진단을 받았는데 스미스는 탈모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두고 지아의 제인 배우에 비유한 크리스의 농담을 참을 수 없었어. 록은 뺨을 맞은 뒤 감탄사를 연발하며 내 생에 잊지 못할 시상식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뒤 시상을 이어갔어. 스미스는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에 사과를 하였지만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아 현지 업계에서 아카데미 윤리 강령에 따라 스미스의 수상이 반려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어. 스미스가 시상식 이후 열린 애프터 파티에 참석해 오스카 트로피를 손에 든 채 가족들과 함께 춤을 추고 동료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어. 동료 영화인들은 역사상 가장 추한 모습이라며 윌 스미스를 비판했지. 이날 아카데미도 공식 소셜미디어에 수상자들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아카데미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올렸어.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도 아카데미는 어제 행사에서 윌 스미스가 보여준 행동을 규탄한다라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규와 행동규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어.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윌 스미스에게 ANTAS 회원 자격 박탈이나 정지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어. 폭행 피해자인 크리스 록은 윌 스미스를 LA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어. 현재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윌의 행동을 둔 채 웃음거리로 삼고 있어. 윌 스미스의 결혼은 농담들을 빼고 모든 것에 열려있다. 처음에 윌은 아내를 보기 전까지 농담에 괜찮아 보였고 조금 웃고 있었다와 같은 반응이야. 국내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윌 스미스 멋있다, 윌 스미스가 때릴만 했다, 화날 만 했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너희들은 이번 윌 스미스의 아카데미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댓글로 의견을 남겨준다면 좋겠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그럼 see you again soon.